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는데 그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한다면 결국 모두에게 진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100% 진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실하다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실이란 단어는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규정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게 이제야 진실한 줄 아노라의 평가를 받으려면 첫째로 오늘 하루하루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런 거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계속 먼저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과부에게 또 명령하는 계속 말씀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그거 이해와도 이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부터 계속 말씀 얘기로 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0절에 그가 일어나 이제 사르밧으로 가지요. 그리고 한 과부를 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또 11절에도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4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15절부터는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예 이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진실은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임한 사람은 그 말이 엘리야의 말이 되어서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게 해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임한 사람 말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 6절까지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합에게로 가라 해서 갔고 또 시냇가에 숨으라 해서 숨었고 시냇물을 마시라 해서 시냇가에 머물며 시냇물을 마셨는데 얼마 후에 숨으라고 한 시냇가 말라버렸잖아요. 험한 직장에 들어가라고 해서 순종하고 갔는데 그곳에서도 밥줄이 끊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리 시냇가로 왔는데 말라버리는 일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큐티를 해보니까 아 있어야 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대로 인도받다 보면 지나고 보면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세팅이었어요. 최고의 길이었어요. 자 그럼 최고의 길은 뭔가 하면 사명의 길이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가뭄도 같이 당해야 하고 기근도 같이 당해야 합니다. 그 엘리야나 우리나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경고에도 가뭄에도 아합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럼 뭘 해야 되죠? 회개도 엘리야가 해야 되고 절제의 삶도 엘리야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고를 해도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거는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세상이 참 짧다는 걸 생각하면 이 인생이 쉬운데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너무 비교가 돼서 못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럼 뭘 해야 되죠? 내가 회개를 해야 되고 내가 삶으로 십자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아무리 말해도 아합은 안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무슨 프로젝트를 주는가 하면은
너는 차별하지 말고 가장 무시받는 사르밧 과부의 인정을 받아내야 된다 지금. 아, 안 들었지만 사르밧 과부도 안 들으면 넌 꽝이다 야. 그 사르밧 과부에 대한 미션을 주셨어. 말씀을 전했으면 삶으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또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엘리야에게 또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냥 늘 말 규치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인 거예요.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자, 제가 처음 북한행을 제안받았을 때 열왕기상 13장을 그냥 읽었는데 남유다의 이름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를 하러 이제 가는 날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양쪽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300여 명이 계신 가운데서 적용한 저를 이름도 없는 저였지만은 정말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용을 하면 말씀대로 인도 안 받으면 뭔가 그런 일이 꼭 일어나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는 인도를 받고 있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나요?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우스워배지만은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영적 자녀 낳는 사명이 진실인 거예요. 예. 내 자녀 인류 학교 보내는 게 진실이 아니고 영적 자녀 낳는 사명이요.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예,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 바알 숭배가 한창인 그때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를 떠나서 이세벨의 고향 바알의 본거지 시돈으로 숨어 들어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원의 일은 이 고정관념, 전통주의, 율법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바알 숭배지의 본거지로 지금 파송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명령은 이렇게 신묘막측합니다. 풍요의 신 바알 숭배지에 살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 너무도 가난한 것처럼 왕족은 부자인데 주민은 사르밧 과부처럼 이렇게 가난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집치고 전체가 잘 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본격적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갈멜산 전투를 잘 하려면은 지금 까마귀 공개도 받아야 하고 사르밧 과부와도 같이 있어보는 것이 필수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독방이잖아요, 그죠? 예, 그 이명수 목사님 독방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시네가의 독방에서 조금 형편이 낫게 과부하고 아들하고 같이 살게 해서 거기 저기 뭐야 그 기근이 3년 6개월이니까 꽤 오랜 세월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엘리야는 아내가 없나 생각하면서 아유 사르밧 과부하고 좋아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그래서 오래 잘 있었나 우린 드라마를 쓰니까 나중에 보면 그것이 그 불쌍한 과부의 보호를 받고 거기서 있었던 것이 보호 도려 보호되는 길이었어요. 이제 생각할수록 제가 시집에 또 무서운 남편에게 묶여 있었던 것이 나를 보호한 그 길이라는 거. 이게 최고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또 남편이 가고도 여러 모임을 하고 남편 간증을 한 것도 저를 최고로 보호한 길이었어요. 난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나? 그런 생각만 늘 했는데 주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면서 지금의 갈멜산 전투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거죠.
우리는 영적 자녀를 낳기 위해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영적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의 환경이 달라지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은 사명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2000년 7월 17일 19년 전 큐티 선교회 창립 예배 때 혼전 임신한 아이 낳게 한 얘기로 그날 간증을 했어요. 딱 한 사람 간증했는데. 그러니까 19년 전에 큐티 선교회는 이미 묵상의 핵심 가치가 생명인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엄청난 사람이 2,000명이 모여서 하면은요, 큐티에서 성공했다 좀 이런 간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너무 찌질하게 시리 혼전 임신해서 나온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낙태 안 하고 세례받게 하고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하고 있죠. 근데 임신한 아이들이 그때 고3 아이들이었어요. 이제 여자애는 나고 남자애는 데리고 온 아이고. 그런데 이 아이가 우울증약을 먹고 감기약을 먹었다고 해서 입 있는 사람은 다들 낙태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큐티라는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낳기로 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신랑 부모가 너무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거긴 두 부부가 다 세련된 부부인데 이 과부 엄마가 그 집 앞에 진치고 있다가 그냥 내가 다 키우겠다, 낳게만 해달라, 사정을 하며 누가 보고 말씀으로 절절절절 꾀대면서, 예, 거기 있잖아 안 만나주니까 집 앞에 진치고 만났어요. 여러분들 아이를 낳으려면 이 정도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허락을 받고 교회에서 또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 부랴부랴 결혼식도 하게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별인생이 없어요. 내가 적용하면 별인생이에요. 그리고 7월 17일 날 이걸 간증한 거예요. 아이가 건강해야만 낳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더라고. 장애우나 성폭력으로 당한 아이는 그거는 낙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폭력으로 낳은 아이도 있고 여기 장애우도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당신은 죽었어야 되는 인생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우리는 정말 한결같이 정말 그걸 배격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신부 엄마였던 이 과부 집사님은 그때 야간 여상 출신이었지만은 그게 너무 귀해서 대표 간증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꽤 세가족 전도사로 명성을 지금 드높이고 있는 거 아시죠? 자녀의 아픔을 통해 영적 자녀 낳는 사명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온 가족이 가장 최선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아이가 좀 아프기도 해요. 근데 이 딸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일진회 두목이야. 그래가지고 속을 썩이고, 그것 때문에 엄마가 고등학교 선생님들 맨날 애 찾으러 가가지고 다 거기서 큐티 양육했잖아요, 이 엄마가. 이 고등학교 나온 엄마가 서울대학 출신의 선생님들 완전히 중학교 때는 그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선생님, 맨날 학교 가고 있으니까 할 일 없어서 선생님들 모아놓고 큐티 몸을 해서 그때 선생님들이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사명으로 나가면 학벌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런 열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딸이 속을 새기고 일진에 두목이 돼가지고 담배도 피고 일해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거죠.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이루어서 이 우리들께 새가족 전도사가 됐잖아요. 이 딸이 얼마나 수고를 했어요. 왜 아멘들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속을 새기다가 고3 저 지나자마자 이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아이 키우고 아픈 아이 키우고 이러느라고 밖에 눈 돌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속을 한 번도 안 새겨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에 나오는 이 간증을 읽고 많은 분들이 아이를 그 낳았어요. 그리고 예. 그런데도 난 이 얘기를 오늘은 이제 오픈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매달려서 아이를 낳았는데 얘가 우울증이 있잖아요. 그 엄마 믿음으로 아이를 설득당해서 낳은 거잖아요.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얘가 놀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울증이 또 왔어. 근데 이제 2, 3년 만에 둘째를 또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발작적으로 가서 혼자 가서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를 감추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날마다 적용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를 법으로 막아도 아이가 갔는데도 그렇게 우리나라 의사들이 해줬어요. 법으로 막았는데도.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 의사한테 가서 따졌어요. 그러고는 또 전도하고 오긴 왔죠. 그런데 이 낙태법을 이제 허용까지 하면 큰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럴 때 낙태 안 하는 적용을 하는 것이 진실인 거예요. 불신결을 안 하는 것이 진실인 거예요. 사람으로서 못하니까. 근데 교회 나오는데 전부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 어떡하냐고요. 저는 얼마나 힘든지 다 알아요. 그 왜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루하루 보듬고 낙해하고 불신결혼 막고 출창 이혼 막으면서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한 사람 한 사람 다들 바보 아니야? 이랬는데도 우리들 교회는 지금 이 15년이 지나서 너무나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 처음부터 건강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밝고 기쁘게 편안하게 거의 이혼도 낙태도 없이 성장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다간 교회 성도 다 떠난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맨날 뭐 낙태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그 교회 올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왜 와서 앉아 계시는지 묻고 싶어요. 사람은 진실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진실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딴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표는 환경의 달라짐입니까? 영적 자녀 낳는 사명입니까? 10절 11절에 이제 사르밧 과부한테로 갔어요.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불러가지고 예 그릇에 물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11절에도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우선 이제 사르밧 과부한테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땔감을 얻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는 얼마나 가난한지 벌써 알죠. 자기가 여자가 지금 이제 땔감을 얻으니까. 근데 그 여인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좀 더 무리하게 떡까지 달라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이세벨의 출생지이자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에서 이 시돈의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 여자가 바알하고 이세벨에게 고발하면 포상금 타고 여기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해요. 이거를 의심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거는 이럴 때는 이렇게 뭘 해야 되고 이 침묵해야 되고 말해야 될 때 알아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해야 합니다. 자 12절에 그러니까 이제 저 물과 떡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내가 먹고 죽을래도 이거밖에 없어. 이거 먹고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과부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다는 건 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건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겨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기 직전의 과부가 엘리야를 돕는다면 부정한 까마귀가 도운 것보다 더 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당신의 하나님이건 어쨌든 하나님의 사심으로 이런 표현을 한 것만 해도 북이스라엘보다는 도려 낫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합이나 이세벨보다는 씨가 좀 보였어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나를 위하여 적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면 어떨까. 사르밧 과부의 절박한 대답에 엘리야는 두려워 말라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먹고 없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예. 이런 말이 와서 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뭘 하라 그러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요. 예, 낙태도 하지 말라면 이래서 안 되고, 불신결혼도 하지 말라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사르밭가 보고 뭐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자기로 해서 떡을 만들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근데 두려워 말래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불신결혼 안 시키는 것도 두려워 말라 말하고 싶어요. 낙태시키는 것도 하지 말라도 두려워 말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도 두려워 말라 말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은 늘 두렵습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 일어날 일 모두 끌어안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해결하실 창조주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움의 내용이 차원이 다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맨날 두려워하는데 그 내용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주님은 모두를 알고 계시는데 누구를 속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나를 보고 하늘에서 웃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점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주님 때문에 두려우면 일상의 두려움에서 많이 해방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날마다 두렵다고 하는 거, 사건에서.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공동체에서 듣는 것들이 주님을 알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적용은 여러분은 사건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들 때문에 무섭고 남편 때문에 그거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지금 음식을 대접할 거냐 안 할 거냐 결단을 촉구하잖아요. 근데 그 결단은 지금 사르밧갑은 시돈에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바알을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엘리야에게 떡을 대접한다면 그것은 바알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5절 16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대로 행했더니 완전히 기근이 해결됐어요. 먹고 죽겠다는 마지막 식량을 자기를 위해 떡을 만들어 오라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 수 있는 이 제안에 사르밧 과부는 여호와께서 그 집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는 엘리야의 말을 믿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듣고 식구들이 여기저기서 모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근이니까. 그러니까 다 먹였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이 그 친척들까지 모진 기근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니까 이 순종에서 모두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귓구멍이 막혔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죠. 바알 숭배는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있기에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해 모든 것이 존재함을 의미해요. 인간은 100%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걸 위해 바알을 숭배하기에 결국 자신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교를 믿는 바알 숭배의 본거지에서 자신에게 남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바치는 즉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은 믿음의 여인을 적진 한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내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본 것은 과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공개한다는 것이죠.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닌 이 과부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어요. 엘리야가 바로 이 한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가난하기 짝이 없는 과부 같은 사람이 진실의 주인공이니까 우리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이 진실한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는 사람을 보면 딱 알아요. 그리고 누구하고 놀고 싶은가 그걸 보면 딱 알아요. 여러분이 진실한가 사기꾼인가. 세상을 좋아하면 그건 이제 사기꾼이에요. 왜냐하면 가짜니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강건하리라처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면 여러분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나는 우리들 교회가 범사에 강건해진 것을 수없이 봅니다. 큐티 열심히 하고 적용하니까 주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다들 환해지니까 사회구원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는데 내가 이러고 있겠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너무 활짝 여기 막 얼굴이 피었어요 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쫄이고 있겠죠. 예, 그거는 내가 책임을 못 져요. 예,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환하니까 직장에서도 다 기분 좋아하고 그러니까 승진이 잘 되고 또 그 저 엘리야처럼 수준을 높게 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같이 감사를 하며 점점 우리들 교회가 진실함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점점 진실함의 역사를 쓰고 있어요. 그 들어오면 다 전염이 돼서 진실해져요. 지금 내 형편을 탓하면서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말씀을 거절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만 엘리야의 말을 듣는 그것이 진실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진실하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좀 채 분별이 안 되는데 성령은 택자로 인쳐가시기에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르밧가부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는 사건과 히엘이 불순종하여 여리고를 건축하며 저주를 받는 사건을 보면서 예, 아무리 여리고 성을 건축했어도 죽잖아요. 잠시 뒤에 일을 내다봐야 되는데 지금 돈이 많아서 어마어마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여리고를 건축하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행복과 비극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옳고 그름에서 옳은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세 번째는 죄가 생각나야 진실이에요. 죄가 생각나는 것이 진실이에요. 17절서부터 24절까지는 17년 전 목사 되기 전 북한에 갔을 때 고려 호텔에서의 큐티 본문이에요.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지금까지 이제 육적인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 아들이 뭐 이유도 없이 숨이 끊어졌대요. 말씀인도 따라 사는데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꾸 생긴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에요. 300명의 크리스천들이 직항로를 이용해서 예배를 드린 것도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린 것 같은 기적입니다. 분단 이래 이렇게 직항로로 크리스천 300명이 간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이해하기, 난 적용해서 갔는데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연속되었지요. 가보니까 참으로 내 민족 북한의 병이 위중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그때도 보니 북한이 숨이 끊어질 상황이었어요. 우리 300명을 감시하기 위해서 1,000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일이 엘리야와 과부에게 꼭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엘리야와 과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8절에 여인이 아들이 죽으니까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녀가 비록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함으로 지금 이제 물질적 축복은 받았어요. 근데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고 언약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준 높게 하시려고 또 고난을 이제 허락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엘리야 보고 이 주모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당신이 왔기 때문에 내게 재앙이 내려서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서 지금 재앙이 내렸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북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재앙이 내린 걸 보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준 높게 보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이 여인은 인과응보적인 죄책감에 사로잡힌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데 가루가 없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냐 할 때는 죄 얘기가 전혀 없더니 아들이 죽으니까 지금 내 죄가 생각난다고 하잖아요.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엘리야가 가는 것은 말씀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오래 있다 보니까 말씀 양육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는 이 가장 큰 슬픔 속에서도 생각하기 싫지만 드디어 죄를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 물질의 축복을 보여주시지만은 그 다음에 수준 높은 사람은 자기 죄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는 거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렵고 위대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이 그냥 예, 이 사르밧갑을 이렇게 오고 가는 세대에 유명하게 위대하게 해주려고 그 지금 그러면 뭐 어? 아들이 나는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다. 아들만 살려달라 다 이럴 거잖아요. 그런 식의 유명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고통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 상황에 고통이 오지 않으면 자기 죄를 못 보니까 자기 죄를 보지 않냐고 한계 상황에 고통이 오면 아주 남의 죄만 보니까 지옥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르밧 여인한테 환계 상황의 고난은 자녀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힘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며 숨은 부끄러움의 죄를 봐야 할 것이라는 거죠.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건에서 내 죄가 생각납니까? 남의 죄가 생각이 납니까? 그러니까 19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아합 앞에서 호령했던 대선지자가 엘리야 대선지자 엘리야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지금 쩔쩔매는 거예요. 예, 아이를 안고 자기 침상에 누웠어요. 병이 위중한 아픔을 내 일로 내 아픔으로 여기고 북한의 아픔을 내일 내 아픔으로 여기고 감싸는 것이 엘리야로서 우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북한에 가니까 진짜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많이 겪어보았지만 북한에 가서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불신결혼하고 영과 육의 사람이 만나면 지금까지 사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비극인지 아셔야 돼요. 조금 전에도 세례받았지만 자기는 불금 있는 사람하고 하는 게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딱 결혼식이 되니까 벌써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걸 말이라고 하냐? 신랑이 그래서 자기는 모태신앙으로서 아 이런 거구나 기가 막혔는데 예 우리가 이제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 사단이 공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북한 땅에 가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북한의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을 거예요. 화도 많이 났을 거예요. 저는 북한을 무조건 수용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지만 그 겪고 있는 아픔은 내 품에 취해서 죽은 아이를 안듯이 안아야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 옳고 그름 다 내려놓고 끌어안는 것이 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죠. 이제 우리도 교회는 북한을 돕습니다. 과부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시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죽었어요. 자꾸 믿지도 않는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너무 사랑하지만 그건 시체예요. 북한의 상황에서 누가 잘했다 무엇이 옳다 그러다 하는 비생산적인 죽음의 이야기는 다 내려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는 빨리 인정하고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과부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취해서 안았어요. 내가 선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끌어안고 가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북한도 자기 스스로는 그 죽음과 같은 현실을 죽어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새장에서 키우는 새들은 문을 열어놓아도 날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또 한국에서도 기복주의로 계속 신앙생활하다가 또 보면 이단도 그렇고 그 자기 교회가 이상해도 절대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외교도 필요 없고 상식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어요. 오직 북한에 손 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간 사람들도 완전히 우리를 속여먹네. 예배도 못 드리고 관광도 못 가네. 우리 가운데도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주관하신 사무총장님이 우리 아버지는 공산군에 의해서 고문당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런데도 내가 북한 일을 하겠다고 왔는데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 일을 하겠는가. 그렇게 300명을 모아가지고 왔는데 지금 감금에 예배까지 막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사람은 재앙을 내리려고 이 사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100%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라면 이 사건이 죽음의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해야 될 일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우고하는 집에 재앙을 내리시면 안 된다고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입을 다물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없어서 하니.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면 기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자기 처소에서 자기 침상에 누일 뿐 아니라 차가운 시체, 보기도 힘든 시체를 나의 온기로 덮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부활의 사건이잖아요. 사실 세 번이나 그 차가운 시체에 몸을 펴서 엎드렸다고 하잖아요. 남을 살리는 거는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무서운 일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30대인데 이제 이렇게 큐티하면서 모두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보고 와달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전공이 완전 영안실과 중환자실이야. 근데 다들 거길 무서워서 못 간대. 영안실, 이제 중환자실. 근데 내가 우리 남편도 옆에 있어 봤는데. 그러니까 그건 제 힘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나는 항상 누가 무섭다고요? 사람이 무서워. 영안실은 안 무서워. 공동묘지도 안 무서워. 여러분 공동묘지 무서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안 무서워해. 예, 그냥 얼마나 지 맘대로 다 하는지 몰라. 사람 정말 사람한테는 그냥 있는 대로 예, 제가 정말 쪽노릇도 하고 예. 그러니까 시체에 몸을 펴서 지금 엎드렸어요.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내가 해서 막 그냥 일을 악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수고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북한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양 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 모임 했잖아요. 6시간 관광 못한 거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남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거기 남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 그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 영상에. 우리는 평양 한복판 고려 호텔에서 그 6시간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죽었던 예배가 다 살아났어요. 죽을 수도 있는 여행이었고 다 잡혀갈 수도 있는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봉수교회, 칠골교회를 가보니까 그냥 거기서는 예배 드릴 수 없었다 그랬잖아.
근데 예배 드릴 수 없게 해서 병양 시내 고려들 한복판에서 기도 찬양 그냥 설교가 뭐 이건 너무 순교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예배를 저절로 드리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아 잡혀가는 게 시간 문제구나 이러니까 너무나 절박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엘리야가 23절에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예. 북한이 너무 힘든 곳이니까 북한만 다녀오면 살아날 것 같아서 모두가 안 간다는데 믿음도 없는 의사 남편을 자기는 안 가고 억지로 보낸 부인이 있어요. 예.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그 남편을 인수인계를 했어요. 말씀이 안 들렸는데 억류됐으니까 우리가 같이 큐티 나눔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회개를 했어요. 자기 영이 죽은 아이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6시간 기도하고 긴장에 쌓여 있으니까 자기도 내가 이러다 여기 잡힐 수도 있겠다 싶어서 주여를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난 남편을 공항에 와서 부인에게 돌려주게 되었어요. 이분이 지금 목자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엘리야는 드디어 사르밧 과부의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냥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제야는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세요. 믿음은 외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저희를 억류시키신 하나님도 너무 오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이제야가 아니고 항상 무조건 오르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 현수막에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남경대 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성경 같지요? 예.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당에서 지시만 내리면 우리는 반동이 되어서 어떻게 처리되었을지 몰라요.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이러고 저러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북한의 상황은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지경이에요. 엘리야가 가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집집마다 이런 아합이 있고 북한이 있습니다. 법이 없어요. 예의도 교양도 없어요. 자기가 법인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적용해보세요. 예의가 있어요? 자기가 법입니까? 여러분의 아합과 북한은 누구입니까? 매사에 큐티 말씀대로 제 인생이 우리들 교회가 걸어가서 너무 감사해요. 아침에 큐티한 것 때문에 갑자기 북한의 심장부 한복판 교류 호텔에서 선포할 수 있는 것처럼 어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줄 알고 아침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보여드렸던 17년 전 제가 목사 되기 전에 평양 영상은 북한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오늘 거기다 조금 더 보태가지고 똑같은 영상에 조금 더 보태서 오늘은 큐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조금 늘어났어요. 큐티를 생각하면서 그날 큐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전했거든요. 예, 틀어주세요.
왔기 때문에 그냥 낙하집이 문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김영서 상총장님이 수십 번을 여기 이런 일 한 번도 없다고. 이번에 하나 있는 사람이 많이 왔어요. 아십니까? 하나 있는 사람이 그래서 감당할 만한 문화를 주신다고 만약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대중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각자가 애기하다 해서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여인이 어제 해제를 생각나게 하려고 이런 일이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계속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제재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숨은 부끄러운 일들 정말 여러분과 모두와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일산전쟁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기는 자이지만 로보암은 예수님의 일곱 축한 사람인데 둘 다 로보암인데 이쪽은 너무 연약해 이쪽이 아무리 예수님의 일곱 이어가는 남유다의 일곱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연약해서 여로보암을 힘을 만든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쟁 상태가 300여 년 동안이나 계속 되지 않았다 생각하면서 정말 여기 가서 관광을 하고 안 하셔도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기 이 풍경 관광은 이 모래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곳에 남아 있는다고 하지라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19절에 저에게 보았을 달라에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고추하는 가락에 올라와서 자기 신상을 보이고 자기 아파지만 이제 죽었어요. 이 모든 죽음의 일을 내려놓으려는 아무런 일을지 안 보이는 이 가운데서 엘리야가 이렇게 단답한 것처럼 이게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을 정말 내 앞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부르짖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구하느라 바위에게 재앙을 내사 그 아들도 죽게 하셨나니 엘리야도 기가 막힐 것 같아 왜 내가 구하는지 바위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가 있겠어 내가 구하는지 내가 있는 이곳 여기 재앙을 내리시면 안 된다고 오늘 정말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정말 재앙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몸을 세 번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던데 이 아이의 손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죽은 아이를 살리려고 이렇게 우리가 세 번이나 몸을 세 번이나 엎드리고 구체적인 수고가 따라야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에게 정말 생명의 영이 돌아오기를 우리가 이 죽은 뒤에 생명의 영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살아남의 역사로 방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살아났고 우리의 와다방 사람들의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고 가서 내려와서 또 어미에게 주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네, 큐티 이렇게 하시라고 와서 다 왔어요. 예, 근데 예, 그냥 시켰는데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 여러분들도 시키면 이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못해 이러지 말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관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하고 내가 저기 남아 있는 걸 감사하다고 나는 남아 있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생명을 내놨잖아요. 그리고 북한을 거스르는 말을 제가 하나도 안 했잖아요. 다 우리 죄만 보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지혜롭고 그래서 내가 안 잡혀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그 후로도 세 번 더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저를 안 잡은 걸로 봐서 말씀 맺을게요. 오직 하루하루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뭐라고요? 진실입니다. 영적 자녀 낳는 사명이 진실입니다. 죄가 생각나야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은 진실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얘기가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불신결혼을 하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죽을 때까지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가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결혼하고 나면 안 돌아와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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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에 예, 마음씨 좋은 우리 아버지도 예,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왔어. 예,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만이 진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생을 아학 같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진실한 줄 아노라의 평가를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해서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과 아부에게 인정을 받은 것처럼 큐티를 하며 우리들 교회를 시작하며 환난당하고 빚진 자가 원통하서 원통한 사람이 우리들 교회 와서 우리들 교회를 인정해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참으로 이제야 진실한 줄 아노라의 평가를 정말 모든 부분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건 왜냐하면 아직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아직도 어떤 부분에 죄가 안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래서 그 힘든 부분은 내 죄가 생각나기보다는 남의 죄가 생각나니까 인생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품고 가야 할 아아가 북한이 내 옆에 있습니다. 잠도 사르밧 같은 사람에게서 끝까지 인정을 받으면서 갈 때에 내가 사명을 향하여서 갈 때 그 진실이 있을 때 내 자녀도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100% 오르심을 인정하고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